돌려 가득하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어 못 보내는 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오. 네 마음 못 잊지 네 마음 네 마음 떠나는 네 마음 두 눈에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미모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일 못 보내는 이 떠나는 나의 미모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일 못 잊어 보내는 이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어 못 보내는 못 보내는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활기찬 라이브송 오늘 가수 모세의 떠나는 니마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자 활기찬 라이브송 이 시간에는요 네. 다양한 장르의 가수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문자와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모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 진짜 팬이거든요. 아, 저도 팬이에요. 이렇게 또 뵐 줄은 네.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너무나 멋진 노래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수 모세입니다. 오.
1980년 경기도 고양 출생, 본명 김종범. 학창시절 왼손은 거들 뿐 농구 좀 했던 그는 부모님의 반대로 농구선수의 꿈을 접은 후 연예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독학으로 배운 기타와 타고난 노래 실력으로 오디션에 통과, 2005년 어렵지 않게 가수 데뷔에 성공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데뷔곡 사랑인걸이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원히트 원더, 다른 말로는 반짝 가수, 계속되는 후속곡 실패로 인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된 그는 급기야 가수 활동을 내려놓고야 맙니다. 이후 다양한 직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급기야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멀어질수록 자꾸만 무대가 그리워지는 이상한 법칙으로 인해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으니 춘길이라는 아버지 이름으로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 깜짝 놀랄만한 트로트 실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오늘 생활력 활기찬 라이브송 주인공은요, 발라드로는 분위기를 잡고 트로트로는 흥을 잡는 가수, 트로트 왕 춘길이자 발라드 왕 모세 씨예요. 네. 와, 모세 씨, 네. 저희가 어제 좀 소개를 했는데, 네네. 좀 어떠셨습니까? 아, 제가 이렇게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네. 별로 한 게 없는 사람인데, 네.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덕분에 그 영상 속의 사진으로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모세 씨,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반가워 하실 텐데요. 앞서서 오프닝에 불러주셨던 곡이 그 오승근의 떠나는 니마. 네. 이거, 이 노래는 이제 춘길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네. 네, 네, 오디션 네. 프로그램으로 불렀던 곡이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모세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제 소개가 됐지만, 네. 모세라는 이름으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네, 네. 프로그램에 저희 아버지 성함이죠. 춘길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해서 제가 1대1 데스매치 매치 때 불렀던 네. 그런 이름이고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저를 요즘에 구모현춘, 구모세 현춘길 위해서 저를 요즘에 그냥 춘길 모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수왕 모세, 뭐 트로트왕 춘길 이런 식으로 요즘에 저를 캐릭터를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찰떡이에요. 캐릭터가 잡히셨어요. 다시 나오시자마자. 그런데 저희한테는 춘길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실 모세라는 이름이 아우, 마음에 그럼요. 각인되어 있거든요. 네. 항상 궁금했던 게 모세는 누가 지었을까? 본인이 직접 지으셨을까? 궁금했어요. 일단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미리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 네.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어머나. 근데 마침 저희가 데뷔했던 네. 회사의 대표님께서 네. 기독교 신자시기도 하셨고 네. 이제 뭐 가요계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자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이름을 모세란 이름을 그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제 사장님한테 우리 모세하자 그랬어요. 제가 아, 저희 엄마 절에 다니셔서 안 돼요. 제가 막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좀 뭐라 하시던가요? 어머니 반응이 나 이제 앞으로 엄마 나 모세로 활동해 이때. 아, 실제로 어머니 좀 초반에 당황하셨었고. 아, 당황하시죠. 네,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제가 네. 그 절에 가서 노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약간 제가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그러네요. 활동을 했던. 네. 아, 이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근데 또 모세 씨가 아까 네. 그 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가수가 원래 꿈이 아니셨다면서요. 맞아요. 농구선수 네.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오늘 처음 뵀는데 그 체격도 엄청 크세요. 네, 농구선수가 꿈이셨다면서요. 맞아요. 키도 훤칠하시고. 그냥 네, 다 크다고 다들 그러는데 네. 제가 원래 어릴 때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가 네. 되고 싶어서 네. 중학교 다닐 때 약간 기회가 있어서 농구를 좀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좀 잘 돼서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에 스카웃이 됐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반대를 엄청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하지 못하고 일반 그 이천 고등학교라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 하라는 공부를 이제 안 하고 네. 또 옆길로 새서 연극반 활동을 하고 어머나 네. 또 마침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네. 그 고현욱이라는 지금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 네네네. 같은 반이었어요. 네네네. 그 친구가 가수 준비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서 또 저도 해보겠다고. 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정작 했습니다. 농구를 반대하셨지만 다른 길로 또 세셨는 네, 네, 우리 모세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사슴피를 먹는 친구를 보면서 사슴피 신분 상승을 꿈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네. 제가 어릴 때
사슴 목장을 이제 운영하셨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 목장이 이제 저희 처음에 부모님께 아니고 이제 네. 다른 분의 목장이었는데 이제 관리를 하셨었는데 네네. 여름마다 이제 사슴피를 드시러 오세요 손님들이.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저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아동복 광고에 나오는 그런 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네네. 시골에서 속옷바람에 맨발에 강아지랑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네네. 뭔가 이거 도시적인 느낌. 아, 이상한 네. 거예요. 그래서 뭘까 그때부터 이제 보인 게 아, 이 사슴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있는 사람이 오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 어릴 때부터 좀 너무 빨리 신분 상승의 꿈을 꿨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네. 나도 커서 사슴피 사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네. 운동으로 그거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가수로 네. 네. 그런 꿈을 또 키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가수로서 이제 오디션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 오디션을 통해서 2005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데뷔하자마자 뭐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엄청났죠. 네. 사랑인걸, 사랑인걸. 저희가 원곡자 앞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 네, 떨려요. 부끄럽고 그래요. 네. 그때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제가 활동하기 전에 노래가 먼저 그냥 조금 네. 반응이 알려줬어요? 먼저 와버려서 오. 네 그리고 뭐 노래가 워낙 잘 돼서 너무 감사했지만 네. 아유 화면이 흉측하네요. 네. 아유 아닙니다. 아, 본인 얼굴 보시면서 흉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좀 지워줬으면 좋겠... 어쨌든 네, 노래가 너무 많이 사랑받아서 네. 너무 감사했는데 네. 노래에 제가 오히려 좀 가려진 느낌이 그때는 있어서 노래가 더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감사한 마음보다 뭔가 네. 노래를 질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걸 이걸 좀 극복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에 좀 빠져 살게 되고 네. 그때 후속곡 활동을 좀 빨리 하면서 저라는 가수를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그 후속곡 활동을 못했었어요. 계속 살아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2집이 나와서 활동하러 네. 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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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음악 프로그램 작가분께서 2집은 언제 나와요? 어머, 아~ 2집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후속곡 언제 나와요? 네, 그게 후속곡 활동인 줄 아시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면서. 네. 살아인 거래 좀 오래 좀 뭔가 갇혀버린 그런. 그런 가수가 됐던 거죠. 네. 상심이 또 나름대로 크셨겠어요. 약간의, 예, 약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살아인 거래란 노래랑.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원 히트 원더 가수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한 곡으로 흥행을 너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후속곡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뒤에 2집 말고도 후속곡이 계속 쭉쭉 좀 있으셨던 거죠? 매년 앨범이 나왔었어요. 매년. 아, 매년 나왔었군요. 네. 뭐 그 3집까지는 연속으로 네. 계속 매년 정규 앨범을 냈었고 네. 그 이후에는 2008년인가부터는 싱글 앨범도 꾸준히 내고 했었었는데 네. 사실 활동을 그렇게 그전만큼 사랑한 걸 때만큼 네. 활발하게 하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또 회사와의 문제들 네. 또 회사를 또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셨구나. 네. 또 그런 이야기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후속곡을 내셨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곡은 사랑인 걸만큼 좋은 곡이다. 아. 근데 아쉽게 아, 좀 못 떴다. 이런 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곡은 제가 제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2008년도에 이제 싱글로는 첫 번째 싱글이었던 앨범의 네. 타이틀이었죠. 마음아 부탁해라는 곡이 있는데 오, 마음아 부탁해. 이 곡도 공교롭게도 네. 살아인 거를 만들어주신 심연보 씨예요. 네. 네. 심지어 심연보 씨 개인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 네. 제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래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예요? 네. 이 뮤직비디오가 이제 샌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아, 뮤직비디오예요? 네. 저 당시에는 샌드 애니메이션이 좀 이렇게 없었죠? 네, 거의 네. 없을 때였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없어, 없어. 그, 저 때는 심지어 샌드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셨어요. 전 와, 네. 그래서 최초 맞네요. 그렇죠. 거의 네. 뭐 샌드 아티스트계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시도였네요. 그쵸. 그럼요, 그럼요. 아까 얘기하셨던 마음아 부탁해 그 노래를 저희가 좀 무대에서 청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자리에서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대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 네가 없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버리고 지우는 일뿐인가 봐. 좋았던 시간이 오래면 아픈 시간도 오래란 것쯤 알았지만 그래도 참 하루가 더디가. 까만 하늘의 별이 사랑한 날만큼 뿌려지면 지난 기억들이 그리운 날들이 새록새록 피어올라. 아픈 줄도 모르고 잠시 그 시절에 손은 들면 부르지 않아도 세상은 어느새 너 하나로 물들어가. 시간아 어서 흐르렴, 계절아 어서 지나렴, 잊기엔 힘든 그 사람 하루라도 서둘러 흐려지게. 눈물아 어서 마르렴, 마음아 단단해지렴, 허약한 나의 사랑이 이제 더는 그녀를 원하지 않게 부탁할게. 관계상 일단 1절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와, 마음아 부탁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네. 왜 이 노래를 특히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지도 네. 이해가 더 됐습니다. 와, 네. 네. 지금 이 마음아 부탁해 이 노래를 하실 동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모세 씨를 향한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좀 몇 개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우리 보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춘길 모세님. 지난달 평택 카페 콘서트에서 만났어요. 와우, 입담, 가창력 굿! 굿!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때 콘서트 어떻게 잘 진행하셨나요? 네, 그때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네. 국자좌루 네, 인기를 모은 신명근 씨와 네. 평택의 아들 이하평 군과 세 명에서 같이 공연했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아, 네, 그러셨군요. 또 기억을 해주시는군요. 네. 자, 이어서 우리 내사랑 체리님께서는요. 춘길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죠, 모세 씨. 춘. 춘사월이 아닌 춘사월에 찾아오신 모세 가수님. 길. 길이 길이 가요계의 빛나는 가수가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진 이행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근 니슈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머리에 꽃 달고 나오셨을 때 충격적이었지만 그만큼 변신은 확실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데 고막 녹는 줄 알았잖아요. 와, 현장에 계셨대요. 응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반가우시겠다. 응원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많은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정말 어떻게 트로트 오디션 전에 나가게 되셨는지 정말 거기에서 발라드 음악이 나온 걸 보고 깜짝 저도 놀랐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멀어졌다고 네. 무대에서 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도 좀 해보고 뭐 택배 상하차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를 네. 했었는데 사실 뭐가 바뀌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2018년도에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네네. 그때 약간 무력감이랄까? 굉장히 회의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노래를 그냥 그만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도 가수가 아니었지만 이제 진짜로 공식적으로 가수가 아닌 삶을 좀 살기 시작하다가 네. 그러면서 뭐 음악 제작팀이라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음악 제작팀에서도 일해보고 또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네. 그 회사에 또 좀 취득을 했거든요. 아,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네,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네. 그냥 팬분들이랑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정도로 네. 그렇게 지냈는데 팬분들께서 아쉽다 뭐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그거에 용기를 좀 얻어서 네. 네. 그래서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앞으로 또 트로트에서도 널리 널리 좋은 노래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네.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 인생곡을 좀 꼽아본다면 모세 씨의 인생곡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 애증의 곡이죠. 네. 이러나 저러나 저를 나와야죠. 가수로 만들어주고 네.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준 네. 곡이죠. 사랑인 걸이 제 인생곡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모세 씨 모셨는데 이 곡 안 들을 수가 없죠. 안 들을 수 없죠. 그럼요. 저희는 꼭 들어야죠. 네. 자, 오늘은 가수 모세 씨하고 함께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정다은 씨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활력 오늘 화요일 이 시간 활기찬 라이브송 그러면 가수 모세 인생곡 사랑인 걸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넘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날도 한시도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잠결에 흐르던 눈물이 곧 말라가듯 조금씩 흐려지겠지 우와우와 손 내밀면 닿을 듯 아직은 눈에서 난 네 얼굴 사랑해 사랑해 잊으면 안 너만 위해 살았던 날 만들 곳을 몰라 하루가 1년 같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날 그래도 사랑을 믿어 그래도 사랑을 오늘도 사랑을 믿어